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더 매섭습니다. 잠깐만 서 있었을 뿐인데도 입이 얼얼하고요.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몸이 저절로 떨릴 정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됐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관령 영하 20.9도, 서울도 영하 13.8도로 어제보다도 5도에서 8도가량 낮고요. 실제 체감하는 추위는 대관령 영하 28.9도, 그 밖의 지역들도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5도 선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6도에서 7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으로도 3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